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무뼈 국물 닭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제가 무뼈 국물 닭발을 진짜 오랜만에 먹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 국물이랑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아주 자글자글하게 반숙으로 딱 해서 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닭발집에서 옛날 통닭도 파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진짜 오랜만이다 해서 옛날 통닭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다 있네, 닭이. 닭도 있고 발도 있고 알도 있고.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킨 먼저. 기 전에 가슴살. 진짜 맛있구나. 난 왜 지금까지 숯불 닭발만 먹었던겨?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. 어떤 사람이 모임에 갔는데 숯불 닭발 이런 것만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닭발집에서 숯불 닭발을 먹고 집에 와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국물 닭발을 또 시켜 먹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예 다른 음식이다. 뭐 찜닭과 후라이드 치킨 같은 느낌으로 완전 다른 음식이라고 했는데 다른 음식이네. 예술이다, 예술. 아니 근데 이게 반숙 계란도 맛있는데 완숙 계란도 맛있어요. 여기는 약간 크리미한 느낌?
추천. 여러분들 혹시 그 파닭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? 청주에 있었어요. 조치원에. 거기 한 치킨집에서 파를 같이 얹어서 준 게 파닭의 시초.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 한 2008년도 막 이런 때만 해도 파닭 먹으러 딴 데서 막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맛있다 여기. 국물 닭발의 재발견이었다. 앞으로 국물 먹방 위주로 좀 먹어야 되겠어. 너무 좋은데요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